봄아. 자, 하나 손의 봄이에요. 최강 한화 독수리 이글스죠. 네, 우리 한화. 저도 옛날에 한화 팬이었는데 야구 롯데 한화였습니다. 꼭 못한 팀만 제가 팬이 되네요. 최강 한화 독수리 오영재 암 바로 보장 45종 면책 감액기 없이 좀 전에 DB처럼 면책 감액기 없이 바로 보장이 되고요. 시그니처 여성 3회노 더 건강한 한화림 남편 전용 보험 남성 전용 보험 3회노 간편 보험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통합 전이암 유사미 원발염이어도 최대 8번 도착 부위를 보고 우리 시작 지점은 안 본다. 그래서 신암 치료비 6억까지 1억으로 5년간 그 다음에 치료 지원금 5억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암 진단비리 2,000만원씩 5년간 1억까지 그리고 우리 치료 지원금은 1억씩 5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총 6억까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 그뿐만 아니죠. 통합 상해 777 보험이라고 해서 통합 상해 진단비 경증 최고 7만원 중증증 최고 70만원 중증 그 다음에 최고 7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거기다가 1인실 입원비 60만원 종합병원의 20 상급종합병원의 50인데 이건 45 낮춰서 합산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년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어도 더 큰 할인이 가능해요. 건강고지형으로. 그래서 A씨는 가입 시점에서 3개월 전 독감으로 약 처방 받으신 분들, 6개월 전에 교통사고 통원치료 물리, 4년 전에 출산 재앙절기 수술 입원하신 분들, 10년 전에 대장용종 제거하신 분들, 1억은 38,000원. 그래서 최대 39%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6형 10년 고지형으로 가입하시면 3만 184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표준 알리사항 건강고지형 알리사항이 고지사항이 없고요. 6년부터 10년까지 입원 수술이 없어야 돼요. 암,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진단 입원 수술력이 없어야 되고요. 조건부 심사, 하이증, 부담보, 감액 등이 없어야 돼요. 3대 납입 면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사유로 고위험금 병력도 없어야 됩니다. 자, 가입 후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 1형으로 내가 5년 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복용 1형 고지형으로 가입했으면 B씨가 1년 동안 50견 무릎 통증으로 통원 치료만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무사고에 해당이 되고 보험료도 할증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옆으로 최대 35%까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무사고 계약 전환 그래서 입원, 수술, 그다음 재형적기도 포함이 안 되고요. 중대질환, 진단, 입원, 수술도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6형으로 가입하시면 32,755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777 통합상해보험 이제 4월 달에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경증 최고 7만원, 중증 최고 70만원, 중증 최고 700만원까지 신체 7개 부위로 경증, 중증, 중증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타 부위, 발목, 손목, 복부, 엉덩이 다리, 어깨 팔, 머리팔, 머리목 이렇게 찰과상이든 염좌든 골절이든 치아파절든 으깸 손상이든 절단이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면책기한도 없고요. 감액기한도 없이 가입 그대로 그래서 한의원, 한밭병원, 상해 진단받아도 교통사고, 일상생활에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장 범위가 참 넓어요. 상해 질병치료금, 그래서 연간 50만원, 타산은 연간 100만원, 유병자보험은 연간 200만원부터 시작이 되지만 50만원부터 하나 손보가 되는 건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50만원 이상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그 치료뿐만 아니라 약제비, 검사비도 모두 다 포함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의원의 침, 뜸, 부항, 추나요법도 포함되고요. 요양병원의 식대도 포함돼요.
정신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약도 포함되고 치과에서 발생한 치료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성질환도 무고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를 한 번씩은 갔을 거예요. 여성 특정 질환 무고지.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자궁 내막증, 1년 이내에 갑상선 한의증,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유방 무로, 만모통 있어도 모두 다 355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사의 365보다 저렴하고 불가능 3개월 후에 검토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안 뜨고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무활증으로 인수가 돼요. 인수 가능해요. 생식기질환, 양성용량,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 그 다음에 자궁운종, 양성, 종양 이런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간편함. 305 간편 고지로 보험료는 355. 와, 이거 뭐예요? 고지는 305인데요. 보험료는 355 경증처럼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대요. 약 31% 정도 보험료가 절감이 되었다 보니까 역시 미친 대박이다. 그래서 305 보험에 77,000원 보험이 355 보험으로 53,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피로소견, 수두소견, 추가검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이런 게 없이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첫 번째는 3개월 이내 맞지만 두 번째 5년 이내, 아니 2년 이내 입원 수술은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만원 보장, 777 통합 상해 진단비도 상해 사고 케어, 최강 어린이 보험에도 탑재가 됐고요. 어린이집이나 놀이층에서 얼마 오는 많은 질환들, 그래서 수족구병, 그 다음에 어린이 특화, 5월달을 맞이해서 수족구병 진단비, 소아탈장 수술비, 기흉 진단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모두 다 넣으셔도 매우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